그렇다면 정치 혁신과 정치 교체 얘기까지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 지난 여러 번 기자회견을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드린 말씀들, 뭐 단계별 통합들, 이런 말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가능성, 대표님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저는 이번에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서울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야권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 다음에 야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그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서울시 공동경영도 첫날부터 가능하도록 두 분께서 좀 구상을 마치셨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단일화 직전에 몇 번 만나서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했습니다만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선거 과정 중에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또 오세훈 후보가 서울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당선이 된다면 그때 다시 만나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만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나 생각 같은 것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국힘 쪽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이지만 투표일이 이틀 남았는데 왜 내일이 아니고 오늘 회견을 여셨을까요? 이틀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내일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사전투표가 끝났고 이제 다시 사전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부터 직장에 출근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하는 그런 날이 오늘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도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진 것 자체가 이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투표일에도 아마도 뭐 보통 일반적인 보궐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더 높기를 기대합니다. 투표율이 높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게 어느 당에 유리하다를 떠나서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것 자체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향후 야권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2030 세대가 아마 이 정부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그런 약속을 가장 믿었었던 세대이고 그리고 또 지난 4년간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가장 실망이 큰 세대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2030 세대 분들이 많으셔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그냥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반사이익을 얻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2030 세대를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권은 실제로 다른 모습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증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그 야권의 변화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